이 질감, 두꺼운 흉터죠. 그리고 조직이 달라요. 좋아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서초 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은 이것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질감이 들었던 흉터가 이렇게까지 좋아졌어요. 안녕하십니까. 화상흉터 하나만 서초 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요, 피부 이식한 흉터를 갖고 있는 환자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얼굴에 피부 이식을 하셨어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그리고 나머지 한 장 더 이렇게 세 장. 이분은 세 장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흉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떼는 피부인지 아십니까? 가장 얇은 피부라고 하는 귀 뒤에서 피부를 떼어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흉터가 들떠 있죠. 완전히 착상이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두꺼워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피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보시면요, 이 이질감, 두꺼운 흉터죠. 그리고 조직이 달라요. 제가 이 환자를 보고 이거 얼만큼 좋아지게 해줘야 되나, 저로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어렵냐면 이 이질감이 도는 이 피부의 질감, 컬러, 이 두꺼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게 해주는 거. 야, 이게 가능할까?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이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서 아직도 굉장히 우퉁무퉁하죠. 하지만 처음보다는 뭔가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있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치료를 했어요. 레이저의 에너지를 이렇게 두꺼운 것들은 세게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높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치료를 했고요. 한 번씩 할 때마다 두꺼움이 낮아집니다.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도 같이 놨어요. 이제 네 번째 치료를 합니다. 네 번째 치료도 많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 피부 자체의 이질감이 좀처럼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를 하러 갑니다. 빨갛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하고 피놀 여섯 번째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여드름이 생겨 있어요. 아주 큰 여드름이. 저는 이렇게 여드름이 생겨도 피놀셀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보습제를 잘 바르라고 합니다. 특히 오일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잘 바르라고 해요. 여드름이 생기면 안 되는데 보습제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피부 전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로션을 바른다고 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피부가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으면 여드름이 생기는 현상도 당연히 좋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안 나게 보습제를 안 바르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놀셀 레이저를 치료를 할 때 여드름이 나와도 일시적으로 치료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섯 번째 치료를 했고요. 일곱 번째 치료를 합니다. 자,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이질감이 들던 이식한 부위가 정상 피부와 지금 확연히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톤이, 질감이, 두꺼움도 낮아졌고요. 컬러가 비슷해졌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이랬던 이런 피부가 일곱 번 할 때 벌써 이만큼 좋아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을 더 냈어요. 더 하자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까지 갑니다. 23년 2월입니다. 이제 뭐 거의 환상적으로 이질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질감을 바꾸어 놨다 이겁니다. 피부 이식 수술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 수술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피놀셀 레이저 수술로 수술의 부작용이 나와 있는 흉터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피부 이식 흉터 같은 것들은 지금처럼 얼굴에 이렇게 이질감이 드는 그런 흉터들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서초 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은 이것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치료를 합니다. 자, 보세요.
9번째 수술했습니다. 9번째. 처음 사진과 9번째 수술할 때 사진 보세요. 이질감이 들었던 흉터가 이렇게까지 좋아졌어요. 앞으로 이분 제가 조금 더 하자고 합니다. 이분은 저한테 더 할 거예요. 제가요, 요즘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9번째까지 피노셀 수술을 했다고 그랬죠. 이분이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영화배우 같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보면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피부 이식한 흉터 있죠? 제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흉터를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흉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